안녕하세요. 버팀목 TV 임윤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텃밭에 배추를 갉아먹는 도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갉아먹는 이게 다 갉아먹었잖아요. 여기 다 갉아먹은 게 뭐는 이렇게 많이 갉아먹은 거는 메뚜기가 갉아먹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벼룩벌레도 갉아먹고 이렇게 갉아먹은 거는 갉아먹었죠. 벌레 아침마다 벌레를 잡는데 갉아먹는 도둑이 있어요. 잡고 그랬는데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갉아먹었네. 여기 도둑이 여기 있네요. 이거 이 도둑 요것이 요거 요 메뚜기인데 요게 이렇게 다 갉아먹습니다. 이거 이게 나도 아직 시식도 안 했는데 지금들이 먼저 뜯어먹고 있어요. 이거하고 이제 조금만 쉽게 도망가기도 잘해. 요것도 이렇게 갉아먹고요. 배추 이렇게 다 갉아먹고 보면은 이게 다 갉아먹죠. 이것도 갉아먹어버렸고 이것도 갉아먹어버렸고 다 갉아먹었어요. 이거는 너무 갉아먹어버렸고 배추가 몸살을 해버려요. 몸살해보죠. 이거 무도 심었는데 이거는 이거 갉아먹은 거는 이거는 벌레인 것 같고 이건 벌레인데 지금 어디 도망갔어요. 다 갉아먹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 어디 도망갔는데 요 상습범 요거 제일 많이 갉아먹는데 아직 달팽이 넣었고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만병초추를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만병초추를 담으는 이유는 이런데 실험을 한번 배추나 무에 벌레가 끼면 한번 뿌려보려고 담아놨는데 한번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뿌려보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갉아먹었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농사에 상당히 방해를 주는 벌레가 있어요. 벼룩벌레이죠. 벼룩처럼 벌떡벌떡 뛰어다니면서 이 갉아먹는데, 벼룩벌레요. 벼룩벌레인데, 풀다부터 뛰다면서 이게 갉아먹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비를 맞아갖고 그러는데, 이게, 뭐, 상습범이죠. 벼룩벌레. 벼룩벌레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풀다부터 뛰어다니죠. 야, 이거 큰일 났네. 얘들이 다 갉아먹었어요. 자, 여기도 벼룩벌레가 잔뜩 붙어있죠. 여기도 있고, 이거 있죠. 툭툭 도망가죠. 자, 여기도 있고. 도망가죠. 벼룩처럼 잘 뛰어서 막아야 되는데 벌떡벌떡 뛰어서 막아야 되고 이것도 잡아서 한번 처형을 시켜봐야 되겠어요. 이게 메뚜기는 이 양파망에다 넣으니까 못 도망가는데 벼룩벌레는 이 양파망 사이로는 다 도망가거든요. 자, 여기 벼룩벌레가 보이시죠? 자, 여기 밑에도 있고, 자,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파망에 테스트 하려고 했더니, 양파망에는 벼룩벌레는 다 양파망 사이로 나와버리네요.
이게 이제 만병초로 이렇게 당분술인데요. 이렇게 먹지 말라고 이렇게 써놨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사실은 조금씩 먹으면 이것도 약인데 그냥 누가 많이 먹어볼까봐 이렇게 복용 금지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걸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숨구멍을 다 내놨고요. 일부만 나오지만 못하게 해놓고 숨구멍을 다 내놨습니다. 숨구멍을 다 내놨고요. 이게 사실을 벌레를 우리가 농사질 때 벌레를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보다 사실 벌레를 쫓는 게 좋죠. 근데 이 배추를 다 갉아먹고 특히 벼룩벌레야 다 갉아먹고 또 이 메뚜기도 갉아먹습니다. 메뚜기도 갉아먹고 그 달팽이도 갉아먹고 참 이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참 곤욕이죠. 이렇게 벼룩벌레는 한 1분 좀 넘으니까 다 죽네요. 자, 죽었죠? 네. 벼룩벌레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는데 벼룩벌레는 1분이 좀 넘으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이 메뚜기는 멀쩡하네요. 메뚜기는 힘만 없을 뿐이지 이 멀쩡합니다. 이 벼룩벌레는 역시 만병초에 취해서 죽었는지 독해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메뚜기는 지금 한 못을 뿐이지 살아있어요. 그래도 이게 배추밭에 와서 배추 뜯어먹진 않겠죠. 이제 제가 이거를 직접 분무기에 담아서 이제 벼룩벌레가 있고 배추벌레가 있는 배추에다가 한번 제가 분무기로 한번 뿌려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물론 숨 쉴 수 있는 공 숨 쉬게끔 다 해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다가 넣으면 안 보이니까 투명 비닐에 넣었는데 벼룩벌레는 역시 다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 메뚜기, 이 배추 많이 뜯어먹는 상습범도 죽었죠. 이거는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죽네요.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죽었습니다. 이거. 이 벼룩벌레는 한 2분 정도 지나니까는 죽던데 이 메뚜기는 또 덩치가 크다 그런지 이 한 5분 정도 한 5분, 한 7분 정도 됐을까요? 제가 잠깐 뭐 좀 하고 왔는데, 죽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것도 사는 생명이지만은, 이게, 그냥, 농사에 피해를 안 주면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나 농사에 피해를 많이 줘요, 이게. 배추를, 그 아직 크지도 않은 배추를, 좀 큰 배추를 뜯어먹으면 괜찮은데, 이제 크기 시작하는 배추를 이게 다 뜯어먹어버려요. 이게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피해거든요. 이게. 사실 저도 생명을 참 소중히 생각하고 곤충도 예뻐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농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곤충 애호가들이고 뭐 이런 분들을 보시면은 저한테 욕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농사에 너무 피해를 주다 보니까 제가 그 만병초로 담근 술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약이나 뭐 이런 거 살충제를 뿌리는 것보다도
이걸 잡기 위해서 뿌리는 것보다도 이거를 만약 퇴치하기 위해서 모두개우기 위해서 한번 뿌려보려고 제가 그 한 1년 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강원도 고산에서 만병초 잎을 좀 몇 개 뜯어가지고 제가 술을 담아봤습니다. 일부러 네. 그걸로 이제 한번 다음에는 이제 지금 비가 와서 좀 그러는데 직접 배추에다가 한번 분무기로 한번 뿌려봐가지고 벼룩벌레나 이런 메뚜기들이 저기 오질 않는지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곤충을 사랑하시는 분들 뭐냐 이해해 주십시오. 농사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거니까 이걸 잡기 위한 게 아니고 퇴치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팀목TV 임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